당뇨 잡는 비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. 당뇨에 잘 걸린 사람이 또 있다고 합니다. 자, 화면 보여주세요. 당뇨에 잘 걸리는 사람, 아, 심근경색 가족력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렇구나. 심근경색 가족력 혹시 있으신 분 있나요? 저 있습니다. 유지광 씨요. 네. 저희 아버지가 그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그 심근경색이 있으셨는데 급 심정지가 오셨었어요. 아이고. 네. 어떡해.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했죠. 근데 다행히 이제 스텐스 시술을 받고 나아지셨는데 심근경색 생기고 나서 당뇨가 갑자기 이제 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아마 이제 당뇨랑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 좀 알고 싶습니다. 네. 아니 우리 지광 씨 아버님도 심근경색 이후에 당뇨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심근경색 가족력이 있으면 왜 당뇨병에 잘 걸리는 거예요? 당뇨병과 심장병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뇨병이 걸리면 혈관 합병증의 하나인 심근경색이 잘 옵니다. 근데 거꾸로 심근경색을 알았으면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당뇨가 없는 상황에서 심근경색이 왔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중에 당뇨병으로 갈 확률이 4.5배 높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잘 오는 건데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보면 일단 위험 요인들이 좀 공통된 게 많아요. 일단 뭐 비만, 흡연, 그다음에 뭐 고혈압 이제 이런 공통적인 위험 인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되게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기부터 끊을 생각을 해요. 육류 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고기를 줄이면 대신 뭐가 늘어나죠? 과일이나 뭐 감자 같은 탄수화물 섭취가 늘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당뇨로 이어지는 원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.